아니, 얘기해 보세요. 어차피 그 전략 제가 안쓸 테니까 말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패턴 다음에 이겼을 경우에 말씀드릴게요. 이긴 다음에 말하겠다. 네. 굉장히 약간 건방진 생각입니다. 건방진이라뇨? 그냥 이번 이벤트 재미삼아 참여하신 거죠. 안 돼. 뭐지? 왜요? 같은 두 개를 가져가려면 그 보석 토큰이 4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. 네, 같은 거두개 가져가려면 거기에 네개 이상이 아. 있어야지 가져갈 수 있어요. 그렇구나. 그러면은. 아니, 내가 이런 분이랑 게임을 하고 지면 안 되는데, 진짜. 이거 왜나못 사지?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도 아니. 언제든지 너무 이길 수 없겠다 싶으면은 포기하셔도 돼요. 무슨 소리입니까? 네. 어제는 다섯 분이랑 게임하면서 세 분에게 졌는데, 그래가지고 좀 멘탈이 나갔었는데, 오늘은 첫 시작을 아주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지금 일부러 제 멘탈을 지금 흔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전 타격. 아니요, 아니요. 타격이 없다고요? 안녕하세요,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. 여러분은 보드게임을 플레이할 때 초보를 만나면 봐주면서 게임을 하나요? 아니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인정사정 없이 플레이하나요? 이번 영상에서 초보 한 분을 만났습니다. 저는 이분에게 앞으로 이 악물고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이 시간대에 신청하신 분은 제가 아는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옥도입니다. 게임 규칙을 설명하자면, 이거 3개의 종류를 가져갈 수 있죠? 아니면 똑같은 거 2개. 아니, 이런 초보랑 내가 지금 해야 되나? 아니, 잠시만요. 다른 색깔 3개, 한 개씩 3개 가져가거나, 같은 색깔 2개를 가져갈 수 있는데, 같은 색깔 2개를 가져갈 때는, 3개 이하일 때는 못 가져가요. 찜은 3개까지만 가는. 찜은, 그렇죠. 찜한 카드를 구매하면 또 찜을 할수 있다. 네. 나 이거 지면 너무 쪽팔릴 것 같은데? 옛날에 저 친구랑 했는데 그 친구가 좀 처음 하는데도 저를 이겼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비법을 알아봤습니다. 아, 그때 살짝 기억이 나네요. 그때 친구가 한 얘기가 살짝 전략을 말해줬거든요. 무슨 얘기를 했을까? 그건 비밀입니다. 네. 난왜 찜하지? 벌써? 아니, 얘기해 보세요. 어차피 그 전략 제가 안쓸 테니까 말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패턴 다음에 이겼을 경우에 말씀드릴게요. 이긴 다음에 말하겠다. 네. 굉장히 약간 건방진 생각입니다. 건방진이라뇨?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, 지금? 당연합니다. 보드게임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, 몇년 정도 플레이했는지, 궁금합니다. 저는 지금 제가 29이거든요. 네, 29살이시고. 그런데, 아, 스플렌더 하면서 29이라고 하니까 약간. 왜? 왜요? 왜요? 유치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뭐가 창피합니까? 살짝 유치한 것 같기도 한데 유치하다고요, 이 게임이? 전국에 있는 스플렌더 팬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유치하다는 이야기를. 오. 큰일 납니다, 그러다가. 그렇습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아하. 이거 살게요. 아, 저는 제가 20살 때부터 거의 보드게임을 시작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그때 20살 때 했던 게임이 뭐였죠? 20살 때 했던 게임이 그 보난자. 보난자 재밌죠. 보난자랑, 달무티 같은 그런 것들? 살짝 다른 사람을 뭔가 좀 짓밟는 게임?
상호작용이 큰 게임이라고 하죠. 이렇게 또 짓밟는다는 얘기 하면은 본인의 성격이 나와버리니까. 아. 네. 상호작용이 큰 게임. 네. 알겠습니다. 네. 플레이 하시죠.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도 언제든지 너무 이길 수 없겠다 싶으면은 포기하셔도 돼요. 무슨 소리입니까? 네.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. 아 이거 지면은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. 이거 정신 집중해야 돼. 집중해야 돼 이거. 아 지면은 끔찍한 일이. 전 지금 살짝 그 얕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얕은 상태라는 게 지금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? 지식이?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. 오 하시죠.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잘하고 싶긴 하거든요. 아 잘하고 싶은데 깊이 생각하긴 싫고 가볍게 그렇죠. 생각하면서 저는 이기고 싶고. 그냥 이번 이벤트 재미삼아 참여하신 거죠? 안 돼! 네, 뭐지? 왜요? 같은 두 개를 가져가려면 그 보석 토큰이 4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. 네, 같은 거 2개 가져가려면 거기에 4개 이상 있어야지 가져갈 수 있어요. 그렇구나. 그러면은. 아니, 내가 이런 분이랑 게임을 하고. 지면 안 되는데, 진짜. 이거 왜 나 못 사지? 네? 할 수 있는. 원래 제 이제 지인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향은 굉장히 플레이 스타일이 빠르고 두뇌 회전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적응이 좀안 되네요. 일단은 오늘은 좀 굉장히 신중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. 네. 잘하고 싶거든요. 어차피 줄것 같은데. 이게 약간 코 뒷걸음질 치다가 네네. 바지 잡는다고 네네. 그런 게임이거든요, 이게. 알겠습니다. 그럼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. 네. 그거 찜하시려고요? 네네. 아, 좀 짜증나네. 아, 슬슬 열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, 예. 약간, 네. 조금 하시네요. 네? 조금 야비하신 경향이 있긴 한데,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. 아, 빨간색 다 가져가셨네. 기분이 좋지 않네요. 아니, 네. 욕심이 이렇게 많아도 될까요? 네. 이 게임 이기려고 하는 거지 저는 받을 생각이 없어요. 예. 욕심이 많은 스타일. 저도 욕심을 좀 부려보겠습니다. 네. 아, 이런? 뭐 하시려고 지금 저렇게 가져가는 거지? 설마 이거? 아, 냉큼 찜하시네. 아하. 아. 팁 좀?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. 큰일 났네. 어제는 다섯 분이랑 게임하면서 세 분에게 졌는데 그래가지고 좀 멘탈이 나갔었는데 오늘은 첫 시작을 아주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지금 일부러 제 멘탈을 지금 흔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아니요 아니요 타격이 없다고요? 네. 강한 멘탈의 소유자시군요. 네.
일단 첫 번째 게임은 끝났습니다. 여기서. 네. 15대 8이고요. 이게 그대로 점수가 누적되어서 다음 라운드에 이어서 가겠습니다. 두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근데 누구한테 그 노하우를 전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략이 먹혀들진 않은 것 같아요. 또 찜을 하시네, 또. 초콜릿을 다 가지고 가셨네. 초콜릿이라는 게 아니라 줄마노라는 보석이에요. 이쯤에서 뭐 스플렌더 보석을 이야기하자면 위에서부터 다이아몬드, 사파이어, 초록색이 뭐였더라? 에메랄드, 루비, 루비. 줄마노. 아, 마지막 그래. 노란색은 황금. 난 커피 사탕인 줄 알았는데, 가지고. 혹시 긴장하셨어요? 아니요, 전혀. 아니, 긴장해서 좀 플레이가 제 실력이 잘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. 역전을 할수 있을까요? 이거 포기하셔도.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. 저는 네네. 게임 그 자체로 즐기기 때문에. 이제 아무 말이나 막 뺐네. 정말 재미없게 게임하시네요. 정말 화가 나네요. 아, 그 정도예요? 아니요? 네네. 아쉽네요. 네, 고생하셨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턴 한번 해보세요. 아, 띠로리. 하하, 네네, 고생하셨습니다.